섬유의 강도를 알아보는 직물 인장 시험. 건조 상태에서는 면과 별로 차이가 없다. 하지만 물기를 머금었을 땐 그 강도가 월등히 차이 난다. 안동포는 세탁으로 인한 섬유의 손상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섬유의 건조 속도를 알아보는 속건성 시험. 한 시간을 넘어도 여전히 중량 변화가 심한 면이나 가공된 면과는 달리 안동포는 한 시간이 채 안 돼 중량 변화가 전혀 없다. 이미 완전히 마른 상태임을 알 수 있다. 섬유의 통풍성을 알아보는 공기 투과도 시험. 여름용으로 가공된 면과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공기 투과도가 아주 뛰어나다. 그만큼 시원한 옷감이라는 뜻이다. 항균성 시험. 같은 양의 세균을 투입한 지 18시간이 지나 세균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면에 비해 안동포는 포도상균과 폐렴균이 각각 90%와 60% 줄어들었다. 놀라운 항균력이다. 대마 섬유는 성장 과정에서